안녕하세요, 만천입니다. 아, 아하, 명훈 씨 이거 뭐야? 지난번에 저희가 상주에서 홍단 닭절머리를 데리고 왔으니까. 아하, 유충이 돼버렸네. 네. 야, 자 여러분 보십시오. 홍단 닭절머리의 유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. 아, 그럼 유충인데도 벌써 반짝거리네요. 약간 이 상태 이 색깔 그대로 성충되면 좋겠다. 그럼 홍단이 아니잖아. 흑단 딱정벌레. 자 보십시오. 앞에 앞에 제주도산이 흑단 있지. 앞에 턱을 보면은 아주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. 아 얘네들은 유충 때부터 육식을 하는 거예요? 아 유충 때. 유충 때 달팽이 머리를 이제 파고 들어가면서 막 계속 파먹으면 사냥. 아 그래서 몸이 야, 길쭉한 건가? 색감이 멋지다 이거. 야 이게 상주 문경? 상주 거. 와. 이야 드디어 상주 홍단 딱정벌레의 유충이 나왔습니다. 흔히 저희가 진홍단이라고 부르잖아요. 어. 그래? 네. 오케이. 빨간색이 굉장히 진해요. 여러분들은 지금 잠시 후 이제 얼마 기간만 지나면 바로 청충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자 그런데 말입니다. 한번 있어봐. 이 통은 또 뭐야? 걔네들도 홍단 유충들입니다. 아 그래? 아 이건 어디 거야? 용대 자연휴양님. 아 용대 자연휴양님. 아 이게 달팽이 시체네. 한 마리 살짝 박혀 있잖아요. 어? 그러네. 여기 그러네. 살짝 박혀 있네. 살짝 뒤집어 꺼내봐봐 이거. 미안하지만. 아 달팽이 인신처를 쓰고 있네. 아하. 거기 동그랗게 말고 있네 이 자식 이거. 조금 건드려 볼까요? 어 건드려봐 살짝. 괴롭히지 마. 얘는 용대 자연휴양림산 홍단. 야 이거 이것도 한 마리야? 아니 저 코르크 치우면 더 나올 거야. 코르크? 코르크? 위쪽에. 아 이거? 아 예 이거요. 한번 치워봐 한번. 한번 치워볼까요? 개봉박도. 와. 아 이 안에 어 꽤 많네 이거는. 하나 둘 셋. 어 왼쪽 놈은 왜 이렇게 배가 빵빵해?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빵빵해? 이 자식 이거 정병민이네 딱 봐도. 이병일이야? 아니요 병민이죠. 아. 키가 크잖아요. 배불뚝이는 병민이죠. 아, 야 보십시오 여러분. 이것은 바로 용대 자연휴양림산 홍단인데 지금 만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하 산지 만천 출생 출생지는 예, 예 만천으로 등록이 됩니다. 소재지도 만천입니다. 예, 야 멋지다. 얘들도 아마 곧 예, 성충으로 태어날 것 같습니다. 얘들은 색깔이 어떤가? 약간 푸른빛이 띠나 아니면 그냥 빨간가? 빨간색에 약간 황금색 빛깔 같이 있는 거고. 아 그놈. 아하. 자 드디어 만천에서도 이렇게 유충이 태어났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. 그래서 머지않아 만천에서는 이 홍단을 상품화 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. 열심히 키워가지고 홍단을 상품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상품화요? 응. 그 혹시 표본 말씀하시는 건? 아니지. 생체로? 생체. 그럼. 와 근데 홍단 생체 부하기가 솔직히 쉬운 편은 아니잖아요. 그죠? 구하기 쉽지 않죠. 아무래도 뭐 쉽다고 할 순 없지. 힘들어, 아 그러면은 힘들어. 내가 해봤어. 힘들어. 많이 힘들어? 많이 그러면은 힘들어. 굳이 이거 홍단 잡겠다고 산 뛰어다니는 것보다 솔직히 그냥 와가지고 가격 혹시 비싸게 하실 건 아니시잖아요. 뭐 적당한 가격을 정해서 이제 해야지. 네. 사육하는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. 만천 그 특징이 과하게 비싸지 않고 적정한 가격이잖아요 항상. 그렇지. 예, 저희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냥 와서 하나 집어가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. 이번에 우리 계획은 이 홍단을 이제 쌍으로 판매를 하면서 아예 키트처럼 개발을 해서 통에다가 또 이게 아무데나 또 살아나지 않아요. 아하. 예, 그래서 노하우가 쌓인 바닥재까지 여기 있습니다. 예, 딱 해서 여기 있습니다. 이거 레시피가 이거 공개 안 돼야지. 비밀이요. 기업 비밀이에요. 예, 그것까지 해서 아마 세트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은 산란율이 100%가 될 수 있게끔 아예 딱 만들어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이고 맛있어. 아이고 이야. 달아. 그걸 먹어야 돼. 껍질도 없지. 이야, 이거 명주 달팽이야? 아니 백어야. 백어잖아. 아하. 아우. 자 이제 이 멋진 홍단 딱정벌레를 여러분도 집에서 직접 기를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곧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기대돼.
유치용! 우후. 자, 오늘 동영상은 홍단 딱정벌레 유충 동영상이었습니다. 동영상을 마칩니다. 만찬입니다. 이야. 어, 근데 유충들보다 때깔이 모아가지고 이거 키우는 재미가 있겠는데? 그럼. 아, 재밌지, 이거.